이 카자흐 대통령 토가예프는 특이한 인물입니다. 지난 1월이었나 2월 달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정적을 제거했죠. 그때 러시아 특수군이 그 정적들 모여 있는 저기 그 건물 의사당인가 뭔가 다 작살내고 이게 러시아군이 했죠. 그러니까 열쇠 준 거예요. 우리 문따고 우리 들어와서 얘들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딱 이제 러시아가 정리해주고, 도가예프 동지, 봤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직해. 우리 한 주먹 쓸 수 있어. 하고 러시아가 딱 가니까 간 다음에는 자물통 바꿔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가고 나선 자기 권력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월인가 2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나서 저거 시작하니까 그 정적들이 친중파 핵심들이었거든. 쟤들 친중해요. 좀 와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토가예프가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정리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열쇠 바꿔 끼고 2월 24일 날 우크라 전쟁 시작하니까 사람들 시위한다니까 시위하세요. 내버려두고 그 다음엔 아 제가 시위 말릴게요. 또 말리기도 하고 아까도 보셨지만 3월 달에 유엔에서 결의할 때는 규탄합니다 하면 아 규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거 카자흐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가 6월쯤 되면 이제 막 입 바른 소리를 아까 그 비디오에서도 보셨듯이 입 바른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거 도네츠크 공화국, 그거 뭐 루안스크 공화국, 그게 무슨 말의 공화국이지? 그거 무슨 나라라고 우리한테 그걸 인정하라고 하세요?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크라 침공 그거 좀 그 저기 뭐야 슬기롭지 못한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자리에서 6월 달에.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냐? 요번에 얼마 제가 이거 한번 다뤘었죠. 잠깐. EU의 석유 공급을 늘리겠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카자흐의 석유의 80%가 러시아를 통해서 나가고요. 20%가 중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카자흐는 EU에 늘리겠다라는 말을 하는 게 늘릴 방법이 없어요. 카자흐가 실제로는 석유를 EU에. 뭐 꼭 방법이 있다면 배에다가 카자흐에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배가 카스피해를 건넌 다음에 조그만 배죠. 그 배가 다시 환적을 해서 아제르바이잔으로 넘겨서 그 아제르바이잔에서부터 나가는 라인 타고서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하겠다는 걸 거예요. 카스피해 왔다 갔다 하는 원유선을 만들어서. 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카자흐 이때까지 석유를 사서 쓰던 사서 출하시켜 주던 러시아가 노보시르스크 파이프를 닫아 버렸죠. 그러니까 아마 어차피 카자흐가 못 팔았을 거예요. 러시아 석유 수출 물량이 뚝 떨어지니까 러시아가 자기 거부터 먼저 팔지 카자흐 거 팔았겠어요? 완전 갈라진 거예요, 저 정도면. 아무튼 명분상으로, 명목상으로는 카자흐는 이제 석유 수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정도 되니까 러시아는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벨라루스는 이제 러시아가 주저앉으면 자유화될 것 같고 우크라랑 폴란드는 두 개 합치면 인구가 거의 1억인데 8천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살기 등등한 두 나라가 러시아랑 맞짱뜨겠다고 이제 군비 강화하고 나서고 그 와중에 발틱 3국이랑 핀란드까지 딱 접경하는 나라들이 다 러시아 압박하고 그런데다가 저기 그 중앙아시아 5탄은 말 안 듣고 그 거기는 한쪽은 중국선 잡고 한쪽은 유럽선 잡고 두 날개로 날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코카서스도 저거 심상치 않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영갈, 영원한 갈등 그 네 쪼가리 트랜스니스트리아 그러니까 그 몰도바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조지아에 있는 두 개, 하나가 남 오테세이, 하나가 압카지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에 있는 또 그 조그만 그거, 그게 뭐 아트사크. 이 아트사크, 이 네 개가 이게 러시아가 이제 불씨로 쓰려고 돈 주고 도와주고 군대도 가끔 보내고 그 트랜스니스트리아는 군대도 주둔시키고. 뭐 이러던 것들인데 거기도 이제 다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으니까 초조해지죠. 초조해지니까 지금 못된 짓을 또 저질러요. 강감찬 장군 흉내를 냈어요. 우리 강감찬 장군은 이제
그 살수 대첩에서 적군에게 물폭탄을 했죠. 근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라 요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공을 막기 위해서 저수지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크리비리 지역에서. 그래서 이그 물길의 그 깊이가 한 1m에서 한 3m 정도로 높아졌다 그래요. 우리 K2 전차 같으면은 4m까지는 가죠. 그딱다 때려 맞고 포신해도 다 맞고 한 30분이면 다 막는 훈련하고 그다음에 쫙 하면 굴뚝같이 위로 쫙한 뭐가 올라와요. 한 3m가. 그러면 이제 그 굴뚝만 내놓고서 물속으로 이제 잠항을 하죠. 우리 K2 전차는. 근데 그런 게안돼 있으니까 이제 그 물길 때문에 진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크리비리 지역. 그 바람에 그 일대가 홍수가 나서 다 주택이 침수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참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저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봐야 뭐합니까? 원성만 자자하고 저거 아주 대책 없는 놈들일세 이 틈에 아주 무찔러 버려야겠다.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것을 보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푸틴이 정치적 위기에 부닥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그 러시아 전문가, 모스크바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전화를 하면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셔? 저거 푸틴 버틸 거예요? 못 버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아니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 뮤니시팔리티, 그러니까 이그 우리로 치면 이제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시군구 기초의원 혹은 광역의원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푸틴을 탄핵해야 된다, 푸틴이 사임해야 된다, 푸틴이 반역죄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뒤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부터 그 러시아라는 데가 그 높은 데서부터 어떤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렇게 앞장서서 그 정치인들이 안 떠든다. 그래서 저거는 푸틴을 제거하거나 주저앉히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 그 주저앉히는 시나리오가 진행되는데 그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저거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한 모스크바 대학 나온 전문가는 예.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바스 갈리아포프라는 사람이고요. 푸틴의 연설 비서관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에 거주 중입니다. 아마 사실상의 망명 상태겠죠. 원래 전공은 역사학입니다. 이 아바스 갈리아포프가 아주 세 줄로 탁탁 줄여서 얘기합니다. 우크라 사람들은 아니,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를 저열한, 그러니까 훨씬 더 수준이 낮고 약한 집단으로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버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러시아를 괴멸시키고 깨뜨릴 수 있어? 이건 쇼크다. 우리 위대한 러시아를. 그런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영어로 하니까 들으실 분은 좀 들으시고요. 예. You should understand that Russian political system 지금 바로 is그 in얘기죠. real shock now. This is no Yeah. exaggeration. 그 For many 기본적으로 years, Russians were 약간 저열하고 regime. They were 못난 사람들로 bullying생각해왔는데 friends and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라 inferior. 우리를 So they could 괴멸시켜. 그럼 never 우리는 뭐, imagine 우리 러시아는 뭐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the Ukrainians 다음에 마침 그 일이 벌어진 그 Russian 토요일 날, 지난주 forces 토요일 날 invincible troops 모스크바 are데이잖아요. viewing 축제가 벌어지고 half거기에서 destroyed 또 and 푸틴이 또 blocked the tools so they 축제판에서 could run이제 away. 그 같이 어울렸단 And말이죠. this is a real shock. 이거 뭐 하는 거야, 저 Depending on how the 푸틴은? Russian 저 public제 머리에 opinion goes, 꽂고 왔냐? 이런 then 느낌이라는 거예요, okay, 지금. Ukrainians are그 no얘기를 longer 차분히 하고 natural. 있습니다. They can defend themselves. They can be on the defensive, but nobody could expect that they can advance so rapidly, so professionally, and making the Russians retreat. So the whole system is in shock. And what makes the situation worse is absolutely inadequate reaction of네. Putin personally, because like you know, when he is in shock himself, 그러니까 he behaves 사람들이 like 러시아 because체제에 he don't대해서 know how회의하기 to act. 시작하고, What he's doing, he's trying to show that이런 nothing is날에 happening. So
이런 날에 푸틴이 저렇게 축제에 나와가지고 철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환멸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갔다. 좀 심각하죠? It really irritated a lot of Russians, not just opposition. Now I'm not talking about opposition. I'm talking about regular Russians. So I would say that Putin's image is tarnished. 네, 심각합니다.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푸틴이 이제 시진핑과 손잡고서 오늘도 보니까 뭐 신문에서 또 방송에서 우리 그 제도권 방송에서 아, 걱정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점점 더 혈맹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 아니냐. 가까워져 간도 소용이 없어요. 가까워져 안 갑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뭔가 아구가 맞으면 가까워져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일단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 문화적으로도 아구가 안 맞아요. 오늘 그 얘기 둘 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본론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아구가 어떻게 안 맞는지부터 연달아 두 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게 아마 저기 그 독일 국영 방송이죠. 도이체 벨레가 그 국영 방 도이체 벨레인가 뭔가 그렇죠. 예, 독일 국영 방송 DW 거기서 미하일 후티킨이라고 그 루스 에너지 컨설팅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 컨설팅이니까 이제 러시아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 같은 거하고 서방 에너지 회사나 서방 투자가들을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물이죠. 그 사람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묻습니다. 하나는 중러가 대등한 관계냐. 두 번째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석유가스를 사줄 수 있지 않겠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Right now, considering this war, is this a relationship in which both sides, Russia and China, are equal? 이걸 물으니까 이 아저씨가 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 그 무역 자체로만 보면 중국이 수입 초과다. 중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보다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원자재와 석유가스가 훨씬 많다. 그러나 누가 더 의존성이 높냐 하면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의존하는 것이 중국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존성이 높다. 즉 중국은 러시아 없이 갈 수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 없이 못 간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석유가스를 좀 많이 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그 석유 라인은 하루에 130만 배럴 파이프라인인데 그 이상 증설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상 러시아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이상 사들일 수도 없고 사들일 필요도 없다. 내륙으로 들어온 석유가 중국은 석유가 많이 쓰이는 데가 저기잖아요. 그 해안 지역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선 직접 사들이고 있고 지금 러시아 쪽 석유는 저기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스에 관해서는 시베리아의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라인 그게 이제 그게 흑룡강변에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러시아가 이쪽 저기 만주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연간 한 38억 입방미터, 아 380억 입방미터, 빌리언 매트릭 빌리언이었다고 기억해요. 380억 입방미터인데 38빌리언 입방미터인데 그게 한계다. 러시아는 몽골을 경유하는 제2의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POS 라인을 제안하지만 중국은 시큰둥하다. 거기다 그런 걸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15년 걸린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석유 수입을 늘릴 수가 없다,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을 한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러시아를 어떻게 걷어서 먹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일단 경제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제 비디오의 제목인 크렘린 보고서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 언어로 표현하면 망했다. 192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추어도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데 한 8년 걸린다. 그런 얘기고요. GDP는 2021년 대비 최소 8.3% 마이너스인데 이게 그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수출 수입에서 직접 타격받은 게 25%인데 이게 25%인데 이게 그러면 나머지 잘 돌아가니까 되겠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간접 타격이 무서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비행기의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의 95%가 에어버스랑 보잉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여객기 다 내려앉습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객기에 러시아는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비행기들 전투기나 폭격기들 보면은 굉장히 괴물같이 크게 만들어서 그 엔진도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멀리 가게끔 만들어요. 러시아는 이 짧게 가면서 획획획획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 항공 운송이 95%다. 그럼 예를 들어서 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출장을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 없는데요. 한 달 후 거 있는데 혹시 끊으실래요? 한 달 후에 가서 기다려보니까 그동안 또 줄어서 다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게 그런 문제예요, 저게. 급하게 뭐 부품을 보내야 되는데 그 부품을 4,000km 떨어진 곳에 부품을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파슬, 급행꾸러미, 소포꾸러미를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작기계가 거의 대부분 서방제라 그러거든요. 여기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로 드는 거예요. 다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방제, 선반이니 밀링이니 이런 공작기계예요. 우리도 가면, 현장 가면은 뭐 국산도 있지만 일본제나 뭐 독일제도 많이 쓰잖아요. 공작기계, 정밀기계 하는 집들 가면. 또 금형집 가면은 금형 깎는 기계, 이거 다 유럽산 제품들 많죠. 그래서 그 금형 디자인한 거, 거기다 집어넣고 그 기계에 딸린 컴퓨터에다가 업로드 시켜놓고 거기다 쇳덩어리 집어넣고 문 딱 닫으면은 자기 혼자 찍찍찍찍찍찍 하면서 그 정밀한 금형을 깎잖아요. 금형은 기본이 0.1mm 이하의 정밀성을 가져야 되니까 오차가 그거보다 훨씬 더 낮고 그리고 금형이 그게 보통 10만 샷이거든요. 플라스틱을 그 뜨거운 플라스틱 물을 받아가지고 10만 번을 찍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견고함을 가지는 쇠예요. 그게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이게 그 쇠가 좀 좋은 쇠란 말이죠. 금형 깎는 쇠가. 그런데 이런 공작 기계들이 이제 하나씩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죠. 공작 기계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공작 기계 날이 없는 게 날. 날이라는 건 한두 달 쓰고 나서는 새 걸로 바꿔 끼워야 되잖아요. 초경 처리해서 날카롭다 그래도 그걸 초경이라 그러거든요. 초경도. 한 두어 달 쓰다가 바꿔야죠. 자주 쓰면 두 달도 못 쓰죠. 일종의 소모품인데. 없는 거야. 그럼 공작기계 다 안 움직여. 그러면 기계를, 부품을 못 깎아요. 그 다음에 소재, 부속 장치. 그러니까 하나씩 다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마다못해 고무 바킹, 특수 바킹. 그거 하나 없으면 찔찔찔찔 기름 새니까 못 돌려, 기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스 파이프라인에,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에 가압을 해줘야 되니까 파이프라인 군데군데 가스터빈이 있단 말이에요. 가스터빈을 돌려가지고 그걸로 발전을 해서 가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스터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런 파이프라인이나 이제 그 석유라인이 움직일 때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해요. 1980년대 말에 소련 망하기 직전에 레이건 행정부 때 CIA가 거의 뭐 공인된 사실입니다. 책도 나와 있습니다. CIA가 그 당시에 이제 소련으로부터 유럽으로 나가는 기름 라인이 돌아가면 소련의 그러니까 외환 사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그 기름 송유관
그 송유관을 컨트롤하는 미국 시스템을 납품할 때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 버그를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초대형 폭발 사고를 일으켜요. 동유럽 거쳐가지고 서유럽으로 나오는 기름 라인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게 왜 여기는 관영교라고 여기서 보내면 저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갈 때는 기름이나 가스의 속도를 봐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올려 보내주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게 그 가속을 안 받게 밸브를 작동시켜가지고 속도를 줄여주고 뭐 이런 그래야 이게 끊임없이 쭉 이게 그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안 그러면 무슨 일 벌어지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학 잘 못하지만 공학하시는 분들 그냥 제 말이 그렇게 거짓말 아니라고 느낄 거예요. 여기서 가압 안 해주면 산에 못 올라가잖아. 저기서는 저것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그럼 가운데 진공되죠. 진공 크게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프 우그러지죠, 가운데. 우그러지죠, 그냥. 파이프 터져버리죠. 여기서는 안 올라오는데 아래에서는 그 중량이 많은 게 계속 그 저기 뭐야 응집력을 갖고 밀려 내려가. 그럼 가운데는 공기가 안 들어가는 상태니까 가운데는 적을 거 아니에요. 진공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려는 힘만큼 파이프에 누른 거잖아요. 터진다는 얘기죠. 쭈그러져서.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지능적인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 운영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왜 그 유럽으로 가는 가스라인 잠갔다고 우리 잠글 거야. 잠가. 푸틴이 그렇게 발표했을 때 난 저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으로. 너희 지금 부품이랑 그거 운영하는 장치 이게 지금 고장이 났구나. 부품이랑 장치 고장 나면 저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기술 관련 전문 인력이 여기서 20만 명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 3년 사이에.